오늘 방송의 주제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동호회에서도 이미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우디 신형 A5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네, 배바오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형 A5 그리고 S5. 네. 코드네임은 B10으로 지금 불려지는 것 같은데, A4의 새로운 이름이죠. 원래는 A4와 A5가 A4는 세단, A5는 스포트백 이런 형태로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A4는 앞으로는 전기차로 나올 것이고 A5는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짝수는 전기차, 홀수는 내연기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바뀌었어요. 다른 유튜버 채널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좀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A4가 사라졌다고? 약간 좀 생소하긴 해요. 이제 A4가 아니라 A5라고 이제 불러야 되니까. 자,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셨다시피 세단과 스포트백 딱 중간쯤으로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A5 신형 굉장히 디자인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우디의 고유 디자인 컬러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솔직히 최근에 벤츠나 BMW는 신형 모델들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뭔가 좀 너무 과한 느낌 혹은 좀 뇌이징이 필요한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아우디는 예전부터 뇌이징이 필요 없는 디자인을 많이 출시를 했었어요. 아우디 차량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뭐가 바뀌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차들은 있었지만,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만의 이제 그 디자인 컬러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우디 팬들은 그런 무난한 디자인을 이제 좋아하고, 다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납득을 못 하실 겁니다. 뭐가 바뀌었지? 도대체 뭐, 구형 A5랑 신형 A5랑 뭐가 바뀌었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이 익숙하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지금 한창 뭐,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은 지금 신형 A5 나온 줄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주말에 신형 A5를 다루는 채널이 얼마나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한국 유튜브 채널들 굉장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형 A5는 굉장히 정말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룰 수 있는 재밌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우디 미디어 센터라는 홈페이지예요. 아우디 미디어 센터라는 홈페이지고 이 홈페이지에서는 아우디의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홍보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독일 아우디가 올려놓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들은 전부 다 이제 오피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A5 세단이라고 나와 있는 홈페이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아우디가 굉장히 친절한 것 중에 하나가 아우디 이 자료들을 이 그림 이미지로 굉장히 잘 제공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픽처 이 부분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우디의 디자인은 이미 다 보셨죠? 디자인 쪽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이미 뭐 커뮤니티에 다 디자인 부분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냥 넘어가고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뭐 이뻐요. 디자인은 뭐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인테리어도 상당히 좀이 신형틱하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PPC라는 플랫폼을 채택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플랫폼 컨버션이라는 이제 플랫폼 이름이고요. 기존의 MLB 플랫폼을 대체하게 되는 이제 종치 방식 플랫폼을 대체하게 되는 이제 플랫폼인데
그러면은 혹시 아우디가 뭐 이제 사륜 기반, 제가 기존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MLB 플랫폼을 사륜 기반이라고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PPC 플랫폼은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반의 플랫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PC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로 사륜 기반입니다. 기존의 파워트레인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이그 부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A5의 그 모노코크 바디죠? 모노코크 바디의 형상이고요. 이 모노코크 바디 형상이 보시면은 모노코크 바디의 형상이 여기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엔진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제 엔진이 여기 들어가고 세로 배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이 센터 터널의 형상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센터 터널 형상에 따라서 변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그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마다 이 센터 터널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BMW 다르고 벤츠 다르고 아우디 달라요. 왜냐면은 세로 배치 플랫폼에 들어가는 변속기 모양에 따라서 이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이 휠하우스 형상도 되게 중요한 게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휠하우스 형상인데 이 바퀴가 앞바퀴가 연결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앞바퀴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쨌든 엔진의 위치 그리고 변속기로부터 이 프론트 엑셀이 이 연결되는 지점이 이 휠하우스 모양과 맞아떨어져야지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즉 파워트레인을 설계할 때 플랫폼도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써먹을 수 있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모노코크 바디를 설계를 할 때. 예.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변속기 따로 만들고 뭐 플랫폼 따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플랫폼 만들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변속기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다 따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MLB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MLB랑 이제 MLB 에보 플랫폼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화면은 MLB 에보 플랫폼이고 위에 있는 화면은 이제 PPC 플랫폼입니다. PPC 그리고 요거는 구형입니다. 구형 A6 요거는 MLB 에보. 자, 지금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보면 PPC와 MLB 에보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지금 아마 요런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 구조 설계는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신형이 새로 강성을 더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PPC도 사륜 기반이다. 사륜 MLB 에보도 사륜 기반. 자, 그래서 지금 휠하우스 형상을 한번 보세요. 네, 거의 MLB 에보의 휠하우스 형상과 PPC의 휠하우스 형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PPC 역시 이 사륜 기반이다. 엔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프론트 헤비의 사륜 기반이다. MLB 에보도 사륜 기반이다. 네. 변속기는 세로 배치로 안으로 들어가겠죠. 변속기는 세로 배치로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PPC 플랫폼으로 나올 A5 혹은 이제 나중에 이제 A6의 후속이 A7으로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최진규님, 개량형입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구조를 보면 사륜 기반으로 그대로 이제 MLB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PPC도 역시 그대로 계승했고 결국에는 아우디는 사륜 구동의 진심이기 때문에 플랫폼 개발도 꾸준히 사륜을 기본으로 잡고 하고 있다는 걸 PPC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우디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명백하게 사륜 구동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신형 A5조차도 PPC
PPC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MLB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플랫폼은 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넘어가고 다음은 파워트레인 엔진과 변속기 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엔진과 변속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엔진과 변속기. 일단은 엔진 쪽에 굉장히 인상적인 거, 일단 커뮤니티 쪽에서도 아마 이걸로 아마 얘기가 좀 돌았을 거예요. 무려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 차저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포르쉐 가솔린의 원래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버라이어블 터빈 지오메트리 VTG가 들어갔습니다. 무려 네, 2.0 TFSI, 2.0 TFSI의 휘발유 엔진에 가변 터보가 들어갔어요. 이게 포르쉐가 쓰던 거거든요. 이게 휘발유 엔진 터보 차저에 이거 쓰는 게 아마 독삼사는 최초일 거고, 다른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르쉐가 썼었어요. 포르쉐 휘발유 터보 엔진에 썼었는데, 지금 아우디가 신형 A5에 2.0 TFSI에 가변 터보를 넣었습니다. 지금. 야, 이 기가 막힙니다. 이걸 넣었을 때 얻는 장점이 뭐냐면,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터빈 쪽에 지금 이렇게 날개 같은 걸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풍량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 반응을 작은 배기 압으로도 터보 차저가 이제 터보 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변으로 제어를 하는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터보 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고요. 어쨌든 터보 렉이 줄어들어서 자연흡기와 같은 그 특히 이제 반응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그게 이제 이번 파워트레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제가 이번 어떻게 보면은 이번 내용의 핵심. 자, 이번 내용의 핵심이죠. 자,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자, 요게 이제 모터가 붙어요. 24마력에 23.4토크네요. 24마력에 23.4토크. 요 작은 전기 모터로 그 정도 토크를 낼수 있다. 그래서 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 아, 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야,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전기 모드 주행이 된다고? 어쨌든 도심에서 그러면 전기 모드로 주행하면 어쨌든 DCT 변속기가 기의 최대 단점 단클러치 주행이 사라지게 되므로 내구성 확보 플러스 연비 확보 정숙성도 확보. 김치준님, 아, 네. 아우디 A7 OTFSI는 원래 되던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아우디 A7 OTFSI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는 모터 출력이 강해서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만큼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전장 부품들이 많아 차량 가격이 상승합니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PHEV가 지금 전기 모드로 실제로 한 시속 한 80에서 90으로 뭐어 이제 한 60, 70 주행거리가 전기 모드로만 한 6, 70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런데 PHEV가 물론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하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전기 충전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충전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PHEV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별도 외부 충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합니다. 때문에 환경 충전 환경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원래는 예전에는 엔진에 딱 붙어가지고 되게 조금만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드 주행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냥 엔진에 딱 붙어가지고 한 10마력 올려주고 15마력 올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우디 A5에 나온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전기 모드로 그냥 시동 엔진 꺼버리고 전기 모드로 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 풀 하이브리드처럼 충전 자체적으로 충전 전기 모드로 주행 그러면서 배터리 사이즈도 작고 모터 사이즈도 작아서 가격 경쟁력도 있을 듯.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싼 이유가 결국에는 모터랑 배터리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확실히 경쟁력이 됩니다. 근데 전기 모드로 주행된다? 아, 그러면 꿀이죠. 네. 그 하하님 지금 이트론 5호랑 320i 타고 계신데 A5 출시에 맞춰서 Q8이랑 신형 A5로 기변할 겁니다. 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Q8이랑 신형 A5 조합은 좋아 보입니다. 21님, 23년형인데 배가 아프시군요. A5 타시는 거군요. 근데 사실 지금 A5, 신형 A5 말고 이제 뭐 구형이긴 하지만 2세대 A5도 사실은 제가 타봤을 때는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아요. 자, 요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예. 여기서 조금 갈리실 것 같아요. 자,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붙은 거 보이시죠? 근데 TDI에만 붙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TDI. TFSI, 가솔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붙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아마 엔진에 붙는 일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는 것 같아요. 자, 김치준님,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A7 OTPSI 중고가가 A5 신형 가격과 비슷한데,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플랫폼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죠. 플랫폼이 사실 크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주행 질감도 왠지 비슷할 것 같고요. A5, 이게 A5와 A7은 결국 주행, 스타일, 개인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5는 조금 경쾌하고 스포티한 느낌. A7이 생긴 건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컴포트해요. 컴포트하고 이쁜 디자인에 장거리 크루징에 적합한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A7은 사실 스포티한 차라고는 전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실제로 A4랑 A5를 탈 때랑 A6랑 A7을 탈때꽤 느낌이, 주행 질감이 달라요. 보통 A6를 타보고는 아우디는 지루하고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A5를 타신 분들은 아우디 경쾌하고 재밌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본인의 주행 스타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달리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저는 A5. 네. S5 예상가. S5는
PHEV 플러스가 결국 전기 모터랑 배터리 48V 배터리가 추가되었으니 최소 기존 가격보다 10만 원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9,030만 원이네요. 신차 가격이 지금 S5 쿠페가 9,030. 그러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붙었다 치고 가격을 대충 예상해 보면은 1억이나 9,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형 S5 가격을 예상해 보면 현재 S5가 9,000 만원 가량이니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할인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할인 큰거두장 받으면 한 8,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존 S5보다는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라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전기 모터랑 이 배터리, 48V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플러스 될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자, 김치준님, 전 지금 Q5 타는데 동승자들은 컴포트하다고 말하고 전 순간적으로 밟을 때 즉각 반응 안한것 빼고 매우 만족하거든요. 결국에는 A5 나오고 일단 타봐야겠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Q5 리뷰를 했거든요. 리뷰를 했는데 진짜 그 SUV 치고는 정말 그 고속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 물론 이 컴포트함을 살리긴 했어요. Q5가 어쨌든 패밀리 SUV로서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변속기도 좀 반응도 적당히 좀 컴포트한 반응을 하도록 세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만족감이 있으시다면 굳이 A5로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48V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뒤에 트렁크 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는 12V 배터리가 사라졌습니다. 12V 배터리가 사라지고 DC-DC 컨버터가 붙어서 12V 모든 전자 장비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들은 전부 다 12V 기준이거든요. 12V 기준으로 이 개발이 되어 나오는데 지금 배터리는 48V만 지금 넣었어요. 48V만 들어가서 이 48V를 12V 장비들을 쓸수 있도록 컨버팅 해주는 DC-DC 컨버터가 이제 내장되고 12V 배터리는 아예 사라졌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꽈뚜로 울트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꽈뚜로 울트라가 적용되어 있고, 자, 꽈뚜로 울트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보시면은 꽈뚜로 울트라를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꽈트로 울트라예요. 여기 조그맣게 있죠? 요게 꽈트로 울트라 트랜스퍼 케이스입니다. TC가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서 다판 클러치가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서 후륜 쪽에 구동력을 줬다 뺐다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현 세대 아우디들도 꽈트로 울트라가 기본 장착되어 있지만 여기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랑 함께 이 꽈트로 울트라가 함께 동작을 해서 좀더 연비 효율을 많이 높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스펜션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게 A5, 신형 A5의 서스펜션인데 그 플랫폼이 원래 바뀌면 서스펜션 구조도 다 바뀌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 PPC 플랫폼이 자, 위에 있는 게 신형이고요. 신형 A5.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구형입니다. 아, 이 구형이라고 적으려니까 어색하네요. 2세대 A5도 아직 현역인데. 자,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어퍼암도 듀얼 피벗, 듀얼 링크, 가상 버추얼 피벗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트럿, 여기, 너클.
너클도 거의 형상도 똑같고, 로우암 형상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지오메트리는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여기 살짝 그 스테빌라이저 바가 약간 모양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뭐 변화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여기 서브 프레임은 기존 이 구형 모델은 조금 얇았는데, 신형의 구형 서브 프레임은 굉장히 두꺼워졌죠? 네, 상당히 더 강성을 보강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는 2세대 E5와 3세대 E5 완전 거의 그냥 쌍둥이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PPC와 MLB는 거의 연장선에 가깝다. 이게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비슷하다는 건 결국 주행 질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승차감 세팅의 차이는 뭐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회두성 이런 거 있잖아요. 회두성과 그 다음에 뭐 조향을 했을 때 차의 이 움직임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선의 느낌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브 프레임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후륜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요거는 좀 저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후륜 쪽의 서브 프레임 형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신형이고요. 신형, 구형. 자, 후륜의 지금 서브 프레임이 일단 달라졌어요. 서브 프레임이 신형이 훨씬 더 넓게 잡는 느낌이 있네요. 구형은 약간 좁게 잡는 느낌인데, 링크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링크 형상은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잡는 거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지금 이 서브프레임 마운트 잡는 위치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면 좀더 넓게 이 차량의 그런 어떤 거동을 좀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뭐, 서스펜션의 이, 그, 쇼바, 그, 쇼크 업서버의 위치라든지, 서스펜션 링크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후륜의 디퍼런셜이 들어가는 거에도 조금 차이는 있네요. 요 구형은 위로 이렇게 잡는데, 신형은 밑으로 이렇게 받아주네요. 그러면은, 이제 디퍼런셜을 좀더 보호해주는 효과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PPC의 후륜 서스펜션과 MLB 에보의 네, 킹판이 네, 말씀이 맞아요. S5의 스포츠 디프가 후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지가 최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5로 넘어가 볼게요. A5는 이제 볼 만큼 다본것 같고요. 자, S5. 자, 이제 S5. 자, 뭐, 시트 모양 뭐, 이렇게 생겼고, 이쁩니다. 예. 네, 시트 모양 이렇게 생겼고, 자, 엔진 커버도 뭐, 이렇게 생겼고, 네. 자, 이제, 자, V6 EA839. S5에 들어가는 엔진은? EA839 엔진의 후속형으로 보입니다. 싱글 터보인데 VGT가 적용되었네요. 네. 이제 아우디는 VGT 터보를 쓰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VTG, VTG. 가변 터보. 아씨, 진짜 간지나네요. 네. 자, 여기도 V6 엔진이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적용된 S5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기 모터가 여기 들어가고, 48V 배터리가 뒤에 들어가고, 이렇게. 아, V6 가솔린 6기통 V6인데, 예, 저속에서 전기 모드로 주행이 된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서스펜션 구조는 A5와 S5 서스펜션 구조 동일합니다. 물론 가변 댐핑이 들어가면은 요 쇼크 업서버의 옵션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서스펜션 구조는 A5든지 S5든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후륜은 이제 후륜 쪽이 이제 관건인데, 자 보시면은 후륜에, 자 후륜에 지금 스포츠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디퍼런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스포츠 디퍼런셜로 그 와인딩 주행하는 거 보시면 스포츠 디퍼런셜이 진짜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 다판 클러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쌍씩 양쪽에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클러치를 물리면 토크가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 클러치를 물리면 토크가 이쪽으로 쏠리는 식으로 해서 토크 벡터링, 능동형 토크 벡터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는 겁니다. 킹파님, 포르쉐 형님이 하사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 역시 형님을 잘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포르쉐 형님 만세입니다. 네. 예, 스포츠 디퍼런셜이 들어간다는 건 확실히 지금 이 그림으로 확실히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또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과연 이 스포츠 디퍼런셜과 지금 보면은 저도 이거는 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자 아우디 S5 3.0 TFSI 꽈뚜로 울트라 파워트레인 with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테크놀로지. 자 원래는 여기에 기존의 S5 구형은 토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토센. 근데 신형은 여기 보면은 이게 꽈뚜로 울트라의 TC예요. 꽈뚜로 울트라의 TC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컴퓨터가 붙어 있거든요. 전자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만 보면은 100% 신형 S5는 전자식 꽈뚜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전자식 꽈뚜로랑 스포츠 디퍼런셜이 조합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출시된 아우디 차량 중에 전자식 꽈뚜로와 스포츠 디퍼렌셜이 조합된 적은 한 번도 없음.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S5에 달려 나오는 전자식 꽈뚜로는 기존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추정 가능. 혹시 후륜 100% 구동 보내는 시스템? 그렇다면 PPC 플랫폼으로 나오는 S5는 후륜 구동이라는 의미. 후륜 100%라면 후륜 구동이죠. 예, 후륜 구동으로 나온다는 얘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PPC 플랫폼으로 나오는 S5는 후륜 구동이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다판 클러치가 두 세트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TC 크기가 꽈뚜로 울트라의 TC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요 TC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은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자, 요게 꽈뚜로 울트라의 그 TC예요. TC고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변속기 파츠입니다. 여기까지가 변속기 파츠예요. 여기까지가 S트로닉이고 구동 토크가 이렇게 들어와서 후륜이랑 연결되는 다판 클러치 요한 세트가 있죠. 한 세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TC가 요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요 하나의 모듈이 사륜 구동 토크 배분을 하는 TC예요. 되게 작죠. 그래서 클러치가 두 세트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사진을 제가 지금 잠깐 그 보여드렸지만, 자, 보시면은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여기 컴퓨터 모듈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컴퓨터 모듈 요렇게 붙어 있어요. 예, 컴퓨터 모듈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클러치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클러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클러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이제 클러치를 푸시해주는 이제 유압장치나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클러치팩이 두 세트가 들어갈 확률은 없어요. 차라리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후륜 100% 토크 보내는 방식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네,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커뮤니티 올린 그림 자료인데, 자, 보시면은, 자, 기계식 토센카트로는 지금 보시면은, 미션에서 구동 토크가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디퍼런셜 하우징을 회전을 시키고, 디퍼런셜 하우징이 절륜과 후륜의 샤프트를 동시에 회전을 시켜서 네 바퀴에 동시에 토크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기계식 토센과드로고요. 자, 이 토크의 흐름을 대충은 보시겠죠? 이렇게 미션 축이 나와서 하우징을 돌리면 절륜과 후륜의 샤프트를 보낸다. 자, 그리고 전자식 꽈뚜로 울트라 전륜 편향, 요게 기존에 있던 꽈뚜로 울트라인데, 보시면은 미션 축이 이렇게 나와서 전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륜과 먼저 직결이 되어 있고, 전륜의 이 클러치 팩, 전륜의 클러치 팩과 후륜의 샤프트의 클러치 팩, 클러치 세트, 요게 착 하고 갖다 붙여서 맞물리면 전륜과 후륜이 서로 한 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축이 돼서 토크가 후륜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자, 포르쉐 마칸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우디 사륜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륜 기반 플랫폼은 이 TC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사륜 구동이 될 수도 있고, 전륜 구동이 될 수도 있고, 후륜 구동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포르쉐 마칸을 보면은 미션 축에서 이렇게 토크가 나와서 후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후륜과 먼저 직결되어 있고, 클러치팩이 후륜 쪽에 붙어 있어요. 클러치팩이 후륜에 붙어 있고, 전륜은 오히려 클러치 세트가 이렇게, 클러치 디스크가 이제 전륜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클러치가 착 하고 붙으면 전륜으로 토크가 보내지고, 클러치가 그 떨어지면 후륜 100%가 되는 겁니다. 후륜으로 토크를 100%, 후륜 only 100%로 보내는 후륜 구동이 되는 거죠. 포르쉐 마칸, 이런 방식인데, 신형 아우디 S5가 전자식 과트로 울트라를 사용하고 후륜 편향으로 나오는 게 정말 팩트라면, 포르쉐 마칸의 TC처럼 후륜 구동 100%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르쉐 마칸의 TC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포르쉐 마칸 TC가 그냥 겉으로 보면 꽈뚜로 울트라 TC랑 똑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변속기 모양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변속기 모양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포르쉐 마칸 변속기거든요. 마칸. 변속기가 이거 에스트로닉이에요. 에스트로닉을 PDK로 포르쉐가 튜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붙은 요게 마칸 TC입니다. 마칸 TC. 에스트로닉에다가 마칸 TC를 붙여서 후륜 구동으로 만든 거예요. 후륜 100%. 그냥 MLB 플랫폼에다가 그냥 에스트로닉 넣어가지고 마칸용 TC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후륜 구동으로 그냥 만들어서 마칸을 만든 거예요. 그게 마칸입니다. 예, 킹파님, 에스트로닉 맞추셨어요. 예, 킹파님 정답입니다. 신형 아우디 S5도 이런 방식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MLB 플랫폼이잖아요? PPC 플랫폼도 MLB 플랫폼의 연장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칸 TC처럼 후륜 구동 100% 보내는 TC 붙여가지고 후륜 구동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술 자료가 더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S5 차량의 전자식 꽈뚜로는 후륜 편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사가 떴어요. 보시면은 킹파님, 만약 현재 울트라 꽈뚜로에 스포츠 디퓨가 붙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RS3와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RS3도 전륜에 무조건 토크를 보내기 때문에 후륜에 능동 토크 배터링이 구동된다고 해도 전륜에 전달되는 토크 때문에 차량의 거동이 완전히 후륜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전륜의 토크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 얼마나 적게 가느냐에 따라서 차의 거동 자체가 코너 탈출 시의 거동 자체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센 과트로가 후륜 구동 느낌이 강한 이유가 오가는 토크를 최대한 빼버리고 후륜으로 가는 토크를 최대한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토센이 85% 토크 보내잖아요? 토크 보내기 때문에 전륜은 15%만 토크가 간다는 뜻이고 그만큼 전륜 쪽 토크 양이 적으면 코너링 시 언더로 라인이 부푸는 느낌이 적습니다. 네. 전륜 쪽에 구동 토크가 최소화되면 확실히 이 조향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전륜 구동은 조향을 넣은 채로 악셀링을 하면 코너 라인이 부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그립과 횡그립을 같이 쓰잖아요. 근데 후륜으로 토크가 최대한 빠져버리면 코너링을 딱 했을 때 전륜 쪽에 부담이 적으니까 앞 타이어는 코너링 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후륜 쪽은 충분히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 느낌이 확실히 생긴단 말이죠. 코너 탈출 시에. 코너 진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코너 진입의 얘기는 아니고 코너 탈출 시에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울트라 꽈뚜로가 전륜 편향이잖아요. 현재 울트라 꽈뚜로는. 그래서 거기다가 스포츠 디프 붙으면은 느낌이 RS3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의 가장 큰 마지막 주제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 독삼사 고성능 차량 트렌드가 전부 다 PHEV로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량 무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는 PHEV가 아니라 MHEV를 고성능에 적용을 하게 됨에 따라 그만큼 공차 중량이 가벼워지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V6 엔진을 사용하는 S5 차량의 공차 중량이 현재 제원상 지금 1950kg이네요. 1950kg인데 V6 엔진인데 1950이잖아요. 물론 좀 무거워지긴 했어요. 기존에 아마 S5 차량은 공차 중량이 1800 중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00 중반으로 바뀌었죠. 100kg이 늘었죠. 모터랑 배터리 48V 배터리가 붙었으니까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타사 경쟁 모델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C63SE 퍼포먼스. C63SE 퍼포먼스. 자, AMG C63S가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바뀌었죠.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바뀌면서도 무게가 2톤이에요. 2036kg이죠.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고성능을 통해서 무게가 2톤이 넘지가 않습니다. 물론 AMG는 지금 C63S고 4기통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차 중량이 얼마나 이 스포츠 주행에 영향이 많이 끼치는지는 달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S5 차량이 공차 중량이 1950이잖아요. RS5도
거의 이 정도 될것 같아요. RS5 예를 들어서 자 구형 RS5의 재원을 보면은 2023년식 RS5 450마력짜리 V6 트윈터보 2.9 TFSI 차량의 공차 중량이 1795죠. 1795인데 1795 정도의 무게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붙었으면 무조건 2톤이 넘었겠죠.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었다? 그러면은 1950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2톤이 안될것 같아요. 생각에. 그러면 경쟁사들이랑 비교해서 4기통도 아니고 V6 엔진을 장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차 중량을 이제 세이브 할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이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형 RS5가 진짜 기대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네. 신형 RS5 굉장히 기대돼요. 현철 김님, 김현철님, 네. 기존에 6기통 변속기가 ZF였는데 S트로닉으로 변경 가능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단 S트로닉의 가장 큰 단점은 대응 토크가 높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구형 S트로닉 DL501의 최대 대응 토크는 550N, 56 토크 정도 대응했고 신형 DL382는 최대 대응 토크가 500 뉴턴미터 예, 대략 50토크 정도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V6 3.0 TFSI 엔진의 최대 대응 토크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ZF 8단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DL382의 대응 토크를 더 높인 신형 DL382의 추가 개선 버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킹파님, 클러치팩 용량 업그레이드려나요? 아마도 클러치팩의 업그레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포르쉐 PDK를 생각해 보면 포르쉐는 DCT 변속기인데도 뭐 80토크 이상 너끈히 받아내는 걸 보면 기술적인 개선만 된다면 얼마든지 S트로닉도 더 대응 토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님, 네, 맞아요. 좀더 자료 공개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뭉치님, A4 B9 21년식은 이후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더 올라갈까요? A4가 단종된다던데 A4는 이후 전기차로 나오는 건가요? A4 포지션은 A5가 대체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존 A4의 포지션은 A5가 대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A4는 A4 e-tron이라는 전기차 세단으로 새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6 e-tron이 이제 전기차 세단으로 대형차 세단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A4도 A4 e-tron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A5는 내연기관, A4는 e-tr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킹파님 오랜만에 신차 나와서 저도 간만에 커뮤니티에서 진짜 기분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뭔가 글을 쓴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맨날 아우디 까는 내용만 나오다가 오랜만에 아우디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B9 A4는 신형이 매우 B9 A4는 A5 신형이 매우 잘 나온 상황이라 아마도 감가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5를 기다리기 위해 신형 A8을 기다리기 위해 소비자들이 중고 A4를 구매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중고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뭐 중고차 원래 살려고 했는데 신차를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신형이 나오면 어쨌든 구형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우디 강가는 아우디 코리아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죠. 아우디 코리아에서도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신형 A5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S5, A5 진짜 꼭 아우디 포레버 하길 빕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중고차 감가는 신차 프로모션이 절반 이상 못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프로모션이 사실 아우디 프로모션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언제 감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드레싱딘 내년에야 판매량 좀 올라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아우디가 한국에 물건을 들여오는 시기가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이니까. 송경호님, 안녕하세요. 린드우드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우디가 DCT 미션을 왜 이렇게 고집할까요? 슈퍼카의 재미를 위한 미션인데 사실 그게 BMW도 Z4 8단 미션으로 전부 다 나오는 마당에 BMW는 애초에 DCT 미션은 더는 안 쓴다고 선언했는데 왜 이렇게 아우디는 이러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DCT 변속기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누적된 회사다 보니 DCT 변속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포르쉐 PDK, 포르쉐의 경우 모든 라인업 차량들이 전부 다 PDK다 보니 DCT 변속기 기술을 계속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스바겐 이렇게 기술 공유를 서로 하면서 개선형 미션이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내구성과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DL380이 신형 변속기 타보신 분들은 와, 씨, Z4 8단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속기가 되게 좋아요. 네. 고라파동님, 안녕하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네. 송경호님,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유럽 국가에서는 7월부터 주문받고 11월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올해 안에 타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좋겠다. 진짜 부럽네요. 신형 A5를 올해 안에 탈수 있다니, 와, 씨. 너무 부럽습니다. 유럽에서 살고 싶네요. 이런 거 보면. 독일에서 저도, 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독일 여행도 한번 와이프랑 신혼여행 겸으로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A4 21년식 40 TFSI 프리미엄도 DCT 변속기 DL38인가요? 혹시 벤츠 A클래스 24년식에도 DCT인데, 벤츠가 게트락 DCT 쓰지 않나요? 벤츠가 무슨 변속기 쓰죠? A4 21년식 A4는 DL38이 맞습니다. PYAX2님, 2.0 가솔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안 붙는 게 아쉽네요. 안 붙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2.0 가솔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안 붙을 이유는 없는데, 혹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면, 굳이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가솔린은 적용을 안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뭉치님, A5도 DL38이 그대로 나온, 일단 신형 A5에 공개된 이미지 자료의 변속기 형상은 DL382가 맞습니다. 네, DL382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 부품의
내부 부품이 그대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개선품을 보통 변속기를 계속 사골로 쓰는 게 아니라 내구성 개선 등으로 세부 부품들을 개선시켜 나오는 걸로 압니다. 네. 개선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속기인데도 부품들을 조금씩 바꿔서 개선품이 나옵니다. 킹파님 말씀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없어도 배기 기준 만족해서라도 기사 본것 같은데 원가 절감이라기보다는 가격 경쟁력 확보라고 표현이 더 맞겠네요. 쿠쿠님 안녕하세요. 예, 방송 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킹파님, EA888 가솔린 연비가 매우 좋더라고요. 아, 연비 진짜 좋습니다. 참고로 EA888 2021년에 나온 EA888 EVO4는 MHEV가 기본 장착입니다. 연비가 매우 좋아요. EA888 EVO4 엔진 진짜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나온 21년식부터는 아마 대부분 EA888 EVO4일 텐데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고 엔진 반응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게 워낙에 숙성된 엔진이다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휠 보건 가격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저는 휠 긁히면 그냥 타거든요. 40TFSI는 고급류만 나오면 준 디젤급. 아. 그러니까 저도 그 A5 리뷰할 때 40TFSI로 리뷰했거든요. 근데 그냥 뭐 대충 타도 연비가 10 이상 넘더라고요. 네, A6 23년식도 에보4 맞습니다. 사실 최근 터보 차저 엔진들은 거의 고급유 권장이긴 해요. 그래서 잠깐은 별 문제 없겠지만 오래 타신다면 고급유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노킹이 발생이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엔진 연식이 오래될수록 좀더 그럴 수가 있죠. 내구성을 위해서. 그 압축비가 높을수록 결국에는 조기점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옥탄가가 낮으면 조기점화가 생기니까 노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킹파님 말씀대로 예. 압축비가 워낙에 효율적인 엔진들은 압축비를 높이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점순 코순 깜찍님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모터스 제주도 원모터스 뭉치님, 320i하고 A4 TFSI하고 솔직히 고급류 넣으면서 탈 분들이 몇이나 있을지. 사실은 저도 고급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 차량이 S4다 보니까 고급유를 100% 넣고 있는데 기름값이 진짜 거의 한 1.5배에서 2배는 나가요, 진짜. 부담이 진짜 돼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디젤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디젤은 솔직히 그냥 이상한 주유소만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그냥 막 넣어도 되잖아요. 네. 디젤은 옥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디젤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연비도 좋고. 근데 장거리를 안 뛰면은 또 디젤이 문제가 되죠. 아우디가 드디어 정신 차렸죠. 와, 21년식 A5 40TFSI 킹파님 가지고 계신데 센서가 얼마나 지랄맞는지 일반유 넣었다고 바로 경고도 심각하네요. 네, 센서가 야 일반유 진짜 넣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면 뭉치님 디젤은 요즘 왜 이렇게 안 사나요? 일단은 디젤이 사실 안 타보신 분들이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 TDI를 2년 탔거든요. 근데 솔직히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디젤이 고장 뭐2.0 TDI 고장 진짜 안 나거든요. 내구성이 좋은데 괜히 이제 디젤 차는 뭐 DPF 나가면 돈 많이 깨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안 타보신 분들이 더 걱정을 하셔서 점점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을 듣고 판매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디젤 게이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이 주행 조건만 맞으시면 저는 디젤도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점순, 콩순, 깜찍님, 정비사 입장에서도 디젤을 더 선호한다. 아, 그게 디젤 쪽이 조금 더 이제 정비 쪽에서도 약간 더 좋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A5가 이번에 진짜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막 진짜 호응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상만큼 잘 나왔고, 기술적으로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나 이런 VTG 터보, 가변 터보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쿠쿠님, 디젤 DPF 관리 힘들다고. 일단은 제가 출퇴근 거리가 15km거든요. 15km면 출퇴근할 때 DPF 재생이 다 끝나요. 10km에서 15km면 출퇴근하면서 DPF 재생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애매한 거리 있죠. 예를 들어 뭐한 4km, 5km 이런 거리는 재생이 하다 말아요. 재생을 다못 끝내요. DPF 재생이 다 끝나질 않아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 재생이 되다가 말고 이래요. 아우디 까는 분들 대부분 돈 없는 카푸어나 21년 이전 15, 16, 17 조중고. 그러니까 아우디를 무슨 아우디 뭐안 좋아 이런데 막상 유튜브 영상 보면은 막 10년 전차 가지고 안 좋다 그러고, 10년 전 차는 BMW도 안 좋고 벤츠도 안 좋아요. 그죠?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또 마음먹긴 했는데, 얼마 전에 모드 게러지 채널 있죠? 모드 게러지. 저는 그냥 무조건 채널 이름 얘기하는데, 모드 게러지 채널 이치프님,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편인데, 아우디에 대한 정보가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비사분들조차도, 물론 지금 이제 원모터스 정비사분도 오셨지만, 정비사분들도 이제 정비소에 오는 차들만 정보를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형차들은 아직 그 아우디 신형차들은 아직 보증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신형의 내구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 유튜브는 이제 구형 모델이 고장이 나니까 아우디 구형 고장 났어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K5 GT 우주 명차설. 아니 진짜 말이, K5가 무슨 K5 터보가 뭐 아우디 S5, S4를 딴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K5 튜닝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금화님이 아우디에 대해서 되게 편견 없이 리뷰를 잘 해주세요. 왜냐면은 금화님은 오히려 아우디를 아예 그냥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우디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시니까 이상한 정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알고 계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게 그마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진짜로 아우디가 좋은 건 팩트니까. 아우디로 서킷 하시는 분이 없는 건 사실인데, 서킷을 탈 만한 차가 아니니까 서킷을 안 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우디로 서킷을 탄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우디의 그 소비자분들은 안 하시죠. 대부분 점자지르신 분들이 아우디를 타시죠. 그러니까 서킷이 잘안 보이시는 거죠. 소비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취향이 갈리는 거죠. 아우디는 좀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예. 김현철님, S4 차량으로 올해 10월 인제 다시 방문 예정입니다. 2분 언더 목표입니다. 이번에 인제스키 10월 달에 갈때 미리 말씀드릴 거거든요. 혹시 서킷 그 주행하시는 분이나 라이센스 있으신 분 혹은 없으신 분도 혹시 이제 만약에 저랑 같이 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 오시면은 제가 제 S4 차량 옆에 태워드릴 수 있거든요. 날짜랑 그다음에 기간은 제가 따로 공유를 드릴 텐데, 일단은 서킷 주행 같이 하거나 재밌게 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대신에 비용은 아마 비용은 네.
아우디 S4의 서킷 주행. 얼마나 이 주행 퍼포먼스가 대단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철님, 린드우드님 섞인용으로 변경한 파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튜닝은 안 하고 생순정입니다. 튜닝을 하면 순수한 아우디의 퍼포먼스를 보여 드리기 힘들 것 같아 순정 상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순정으로만 달리고 있고요. 순정으로 이번에 가면은 꼭 2분 언더를 찍고 이제 어깨에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좀 이제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록 욕심이 날까요? 킹파님 RS5 욕심 나실 듯 신형 RS5 매우 탐납니다. 근데 가격이 아직 8,000, 9,000이라. 근데 지금 S4가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보다 더 좋은 차로 기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로 올라가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혀요. S4가 지금 데일리카로도 진짜 좋고 와인딩이나 서킷 타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예, 마력이 333마력인데 물론 동급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구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공도에서 타기에는 진짜 나쁘진 않아요. 제가 와인딩 영상 올리신 거 보겠지만 꽤 빨리 달리거든요. 맞아요. 2.9 터보, 트윈 터보가 엔진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포르쉐 파나메라랑 마칸 GTS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RS, 신형 RS5 정도면 인제에서 순정으로 40초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잘 타시는 분이 RS5 신형으로 타시면은 40초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성능도 워낙에 좋고, 아니, 그냥 지금 서킷에서 아우디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서킷에서 기록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형 S4로도 2분 1초면 제가 잘 타는 것도 아닌데, 못 타는 것도 아니지만 잘 타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요. 네. 이번에 2분 언더 들어가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뿌듯함이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제가 영상 찍어서 제가 봐도 아직은 실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서킷에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 아, 토크밴드가 1200rpm부터. 와, 대단합니다. 야, 신형 RS5 진짜 땡깁니다. 신형 언젠가는 탈수 있기를. 키 때문에 헬멧 쓰고 운전석에 못 앉다. 으아, 세상에. 저도 지금 구형 S4로 서킷 가잖아요. 제가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헬멧을 쓰면은 헬멧 여기가 천장에 자꾸 마찰이 돼서 소리가 나요. 삑삑삑 이러면서 미칠 것 같아요. 주행할 때마다. 그나마 탈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뭐 정화 안 되면은 뭐 이렇게는 안줄수 있겠죠. 이렇게 약간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거의 누워서 타야 되겠죠? 헬멧 때문에. 미래 린드우드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요? 미래의 저에게 RS5의 할부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 나중에 기변하게 되면, 네, 또 신나게 달리겠습니다. 네. 아, 누우면 팔이 짧다고요? 아이, 심각한데요. 아, 너무 아쉬운데. 고성능 차량으로 뭔가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고성능의 재미 중에 하나인데 헬멧이 천장에 끼어서 못 앉으시는 건좀 너무 슬픕니다. 예. RS5, 신형 RS5가 나오면은 구형, 그러니까 지금의 신형, 지금 구형이 됐겠지만 그 B9 RS5가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되네요. 아이오닉 5엔 좋아요. 아이오닉 5엔 타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고. S4도 진짜 좋죠. 예. 사실 S4의 가장 큰 장점은 고성능 플러스 데일리카로 완벽하게 쓸수 있다라는 점. 저도 제 S4 차량 패밀리카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출근하거나 아이 저 지금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지금 딸이 있는데 어린이집 등원할 때도 S4에다가 태워서 가요. 카시트 설치해가지고 뒷좌석에 카시트 설치해서 S4로 어린이집 등원시킵니다. 승차감이 좋아요. S4 승차감이 좋아서. M340i는 좀 단단한 편이더라고요. M340i 제가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타봤거든요. 근데 약간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M서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좀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비싼 차인지 모른다고. 그죠? 사실 그냥 보면 A4랑 구별이. 이게 고성능 차들이, 독일 차들이 RPM을 한 1500, 1000 이렇게 낮게 쓰면은 배기음이 되게 낮게 조용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살 타면 진짜 배기음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신형 A5, S5로 너무 얘기들 재밌게 한것 같아요. 네. 얼른 한국에 출시가 돼야겠죠? 사실 뭐, 지금, 이제 그냥, 실제로 좀 타봐야 이게 어떤지 느낌이 오지.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도 저속에서 전기 모드로 간다곤 하지만, 배터리가 금방 이제, 만약에 다 소모가 되면 또 내연기관처럼 이제 엔진이 켜질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진짜 한국에 들여오면 시승해보고 싶어요. S5랑. 배바오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방송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재밌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에 대한 얘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